됐고요. 자, 챕터 3 바로 들어갔고요. 340페이지 영양관리사업이죠. 우리가 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영양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사업. 영양관리사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아까 영양관리는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판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하고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사업을 통칭해서 영양관리사업이었죠. 그러면 관리라는 말 안에서 이제 뭐가 되냐. 일단 관리라면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죠. 조사를 해, 아, 그러니까 교육부터 하고요. 교육사업. 교육사업이 나오고, 그리고 각종의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기준이라든지, 기준이 뭐를 정한 거야? 지침이죠. 지침을 정한다. 관리라는 말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관리하려면 일단 교육을, 아까 영양관리사업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육 및 상담, 생애 주기별로 판단하여 교육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 그리고 조사, 그리고 기준 및 뭐를 정합니까? 지침을 정하는 것이었죠. 아까 우리가 기본계획에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영양관리사업의 추진계획인데, 거기서 이미 뭐야? 교육, 영양취약계층, 그리고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식생활, 영양이라든지 식생활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사후에는 기타 등등인데, 그게 기준 및 뭘 정한다? 지침을 정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국민 건강, 영양, 국민 영양관리 기본계획에서 이미 언급됐던 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10조죠. 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교육사업이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어니까 괄호, 국가 및 지자체 주어니까 괄호, 국민 건강을 위하여 영양 식생활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이죠. 해야 되며 영양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들어가겠느냐. 근데 사실 주어는 국가 및 지자체인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게 실무조치가 시행령의 시행규칙에 보니까 오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 사실은 실질적으로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시행 규칙은 실무적으로 다루는 건 다 뭐야?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교육복지부 장관은 전국적인 단위, 시도지사 같으면 광역 단위,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 단위에서 다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 및 지자체니까 국가에서 주로 영양관리하고 실무를 담당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일 것이고, 지자체 같으면 광역 같으면 시도지사, 경상남도 도지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초 시장군수구청 다음에 창원시장, 그러니까 다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행규칙이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영양식생활을 할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이 경우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의 특성을 고려. 아까 우리가 영양관리사업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생애주기별로, 그러니까 영유아 때, 청소년 때, 그 다음에 성년 때, 중년 때, 장년 때, 뭐 이렇게 노년 때, 이렇게 각각 주기별로 영양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